예, 고맙습니다. 와, 이거 맑은 순댓국이네. 척 봐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양새지요. 어,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네. 순대고 내장하고. 돼지 부속물을 쓰다 보니 자칫 잘못 끓이면 누린내가 나기 쉬울 텐데요. 아. 맛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마치 소뼈로 끓인 단정한 설렁탕처럼 잡내 하나 없는 깔끔한 게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아니,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네요. 네. 간이 돼 있네요. 네. 좀 짭짤하네요. 조금 돼 있습니다. 네. 어우. 야, 이거는 국물 좋다. 예, 이거는 머릿고기가 안 들어갔나? 머릿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머릿고기 안 들어갔어요? 네, 저희는 머릿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노린내가 안 나나 보다. 네. 저희가 들어가는 건 오소르감티하고 소창하고 염통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소르감티가 뭔지 알지? 알기는 하죠. 근데 왜 오소리감튀인지는 모르죠. 네, 너무 맛있어갖고 뭐 눈 깜짝 사이에 없어진다 그래갖고 오소리가.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어요. 백월턴 시절 값싼 재료로 쉽게 배불릴 수 있도록 탄생한 음식이라지만 이 집에선 순댓국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쫀득쫀득한 게 식감이 좋은데요? 식감이 좋은데요? 맛이?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 단장으로서 이 문석하듯이 요걸 분석을 좀 해봐. 저희 팀에 이루수가 구멍이었는데요. 구멍이었어요. 네. 신민재라는 선수가 나왔었고요. 올해 작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신민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다. 아이고. 부족한 부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지금까지 음식 표현한 것 중에 아주 제대로 알아듣고 아주 멋진 얘기다.